오늘은 오드리 헵번과 멀로를 그릴 때 사용했던 툴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려고 해요. 제가 배경을 칠할 때 사용했던 건 이거 차콜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가루들이 목탄 가루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 목탄을 사용할 때 사포에다 갈아서 사용하게 되면 가루들이 많이 생기죠. 그걸 요런 빈통에다가 가루를 모아서 이렇게. 요거는 분첩이죠. 파우더 퍼프. 화장품 코너 같은 데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차콜 파우더를 이렇게 찍어서 넓은 면을 부드러운 효과를 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때 사용을 하죠. 차콜 파우더를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퍼프를 사용할 때 이제 피부 톤을 내거나 할때요 화장 퍼프 말고도 요런 퍼프들, 라텍스 퍼프들 있죠. 요거는 이제 주로 제가 피부 톤을 낼 때, 인물 그리기 할 때, 피부톤 부드러운 톤을 낼 때, 이걸로 닦아내면서 아주 맑은 톤을 얻어냅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화장품 코너에서 세일할 때, 저렴한 가격일 때 왕창 사놨다가 사용하시고, 요거를 빨아서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빨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몇번 사용을 하고 나면 요게 약간 경화가 돼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몇번 쓰시고 버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요거 요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들 질문을 많이 하셨죠. 요거는 홍대 앞에 있는 한글한 문구인가 거기서 제가 샀던 거고, 요거는 파스텔 용도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앞에 라텍스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차콜 할때 사용하려고 샀어요. 이렇게 리필들이 몇개 같이 들어있어요. 세트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저는 파우더를 사용할 때, 자, 이렇게 파우더를 사용할 때, 이렇게 효과를 낼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낼때 사용한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릴 때 사용했던 그 목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머리카락 그릴 때 사용했던 목탄은 이렇게 사각형 목탄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천연 목탄을 사용했어요. 두 가지 회사. 자, 요건 르프랑 거고, 요건 나트람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먼저 르프랑 거 한번 그어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머리카락 그릴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르프랑이고, 요거는 나트람. 색깔이 좀 다르죠? 르프랑께 훨씬 더 세피아 색깔처럼 갈색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주로 다니는 화방에 요즘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혹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하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회사나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색깔들이 약간씩 달라요. 천연 제품이라서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머리카락 그릴 때 너는 무슨 색을 사용하느냐? 흰색을 사용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머리카락을 그릴 때 이렇게 지우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해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우개로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지우개는
저는 말랑말랑할수록 더 좋아요. 너무 딱딱한 지우개보다는 말랑말랑한 지우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가는 선들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자주 잘라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도구들을 구입해서 재밌는 효과들을 얻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